자, 네 번째 보니까 대물변제 나오고 있죠. 대물변제. 우리 변제가 뭐겠습니까? 변제. 네? 변제. 네, 변제. 변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변제가 뭐냐 물으면 갚는 거라고 합니다. 갚는 거. 빚 갚는 거. 변제는 민법상 정확히 말하면 채권 채무의 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소멸됩니까? 어떻게 하면 소멸되죠? 계약의 원래 내용에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면 되잖아요. 오늘까지 돈 갚기로 하고 돈 빌렸다. 그럼 오늘 돈 갚으면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다음에 민법 배우실 때 공탁한다든지, 혼동, 섞어서 하나가 된다든지, 상계 처리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물변제입니다. 원래는 금전 채무인데 금전 대신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서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그런 내용을 대물변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였다고? 원래는 금전 채무였다고, 금전 채무. 네, 금전 채무인데, 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서 양도소득의 다른 대상으로, 과세 대상으로 이전하는 것. 요런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물론, 대물 변제 자체만의 의미를 본다면, 과세 대상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대물 변제 하거나, 한적 있습니까? 대물변제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경우, 이런 실제 경험이 있어. 하루는 학교 갔는데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 되기 전에 배가 고파서 우동 한 그릇 구내식당 사 먹으려고 하니까 마침 돈 가진 게 없더라고. 그 옆에 짝한테 야, 200원만 빌려달라고 내가 내일 줄게.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채무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 따고 오니까 얘가 돈 달랍니다. 엄마야, 오늘도 돈 가지고 게 별로 없네. 지금 없는데 하니까 이 친구 눈치가 눈이 확 돌아가기를 내 샤프 쪽으로 눈이 돌아가더라고. 근데 샤프 좋네. 샤프 좋습니다. 봐, 대물변제 있잖아. 원래 금전 채무 대신 샤프를 주면서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켰습니다. 그게 대물변제입니다. 근데 샤프는 원래 양도 대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물변제 자체만을 본다면 그런 것도 대물변제 맞지만 앞에 우리가 양도 대상이 무엇인가 배웠으니까 일단 그걸 전제로 깔고 내 봅니다. 그럼 요말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요겁니다. 조세. 원래 세금도 금전 납부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조세에 가름하여서 양도소득세의 대상을 이전하는 것, 요것도 양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물납하는 겁니다. 재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것, 요것도 양도입니다. 그두 분이 아니 세금 대신 부동산 내는 게 무슨 양도냐고. 문제는 고 부동산 살때 1억 주고 샀어. 취득할 때는 1억 주고 취득했는데 이번에 세금 2억 대신 내 부동산을 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1억에 취득한 것을 2억에 판 것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2억 대신 부동산을 줘버렸으니까 그때는 양도 차익 1억만큼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 여러 가지가. 뭐 손해배상 위자료. 손해배상 위자료. 여기에 가름하여서 뭐 대상을 이전하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멀쩡히 잘 지나가고 있는데, 건너편에 온 사람이 술을 좀 드셨는지 쭉 지나가다가, 나는 이제 피하려고 딱 쳐다보고 피하는데, 뭘 봐. 갑자기 폭행을 하면서, 이빨이 몇개 나가고 해서 다음에 경찰서 가니까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든 판결에 따라서든 그 양반이 나한테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뭐 8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금전이 없다고 자기 소유의 토지를 주겠답니다. 그럼 결국은 금전 대신 토지를 이전한 거잖아. 양도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삼이 대가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대물변제 가지고 시험 문제 될 때는 대부분이 이혼 위자료. 이혼 위자료 합의에 의했던 시 판결에 따랐었던 이혼 위자료 금전 1억 주기로 했는데 금전 1억이 없다고 자기 재산으로 분할된 재산 가운데서 1억에 상당하는 토지로 준답니다.
결과적으로 금전 대신 토지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맞다고. 시험에 요놈은 단골입니다. 이혼 위자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양도 아니거든. 그렇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자신의 것을 자신이 가져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혼 위자료는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되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혼 위자료 이건 꼭 보셔야 될 거고. 교재도 보니까 뭐 대물 변제 쪽에서 뭐 이 경우 변제에 충당하는 자산이 등등등 양호지만 실제 세부적인 내용을 언급할 때는 대부분 이혼 위자료 내는 편들입니다. 그다음 부담보증이요. 부담부증료 제가 칠판에 부담부증료 적을 때 글자를 딱 띄우고 있죠. 부담부증료 띄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거든.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토지 5억 정도의 토지가 있다. 요 5억 토지를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 야, 내 토지 을이 5억짜리인데 나한테 증여할게. 그럼 을의 기분은 굉장히 좋겠지. 그렇죠? 을러랍니다. 기분 좋지. 공짜로 5억 준다는데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 고 이전에 갑이 요 토지 5억짜리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빌렸던 채무 2억이 있습니다. 2억. 요 상태에서 야, 내 토지를 너에게 증여할게. 대신 내 채무 2억은 네가 인수하고 네가 부담을 하라고 이걸 조건으로 깔며 이루어지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 이렇게 말합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한다는 걸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증여.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럼 이 을은 순수하게 공짜로 받은 거 얼마입니까? 3억이잖아. 그렇죠? 5억을 받았지만 갑의 채무 2억은 자기가 갚아야 되잖아. 그럼 실제로 공짜로 받은 건 3억입니다. 이게 취득세 개념으로 볼 때는 5억을 취득한 건데 3억은 증여를 받아서 무상 취득한 거고 대신 나머지 2억은 자기가 저 사람은 채무 2억을 대신 갚아야 되니까 2억은 유상 취득하는 겁니다. 25회인가? 26회인가? 올해 말고 작년 문제인가? 정답이 다음 유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보라고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요거는 유상 맞잖아요. 저 채무를 제외한 금액은 유상입니다. 그런데 채무액에 관한 내용을 해서 틀렸다. 그는 무상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갑은 5억짜리 토지를 공짜로 준 건 맞지만 자기가 증여함으로 자기 채무를 대신 갚아주죠. 결과적으로 2억은 대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 사람은 3억은 증여한 거고 2억은 유상 이전한 겁니다. 요거 유상 이전한 거거든. 요게 양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에 나올 때는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 증여받는 자, 수증자가 인수하는 또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 요 금액은 양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글자를 왜 띄워놨냐고? 딱 글자를 혹시 시험에 부담부 증여 나오면 글자를 나누고 부담시키는 채무, 요 채무는 양도. 그리고 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외는 증여. 딱 나오면 부담부 증여. 그러면 아 부담시키는 채무는 양도. 이 금액을 뺀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글자대로 나눔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 과거에는 대물변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대물변제보다 부담부 증여 쪽으로 시험에 균형이 많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최근 부담부 증여만 가지고도 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두세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도 부담부 증여가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들이고 그다음 공유물 분할, 뭐 공유물 분할 이미 이야기했는 거네. 공유물 분할, 취득세에서 나왔던 물이지만 이거는 단순한 겁니다. 아무런 말 없이 공유물 분할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공유물을 분할한다. 양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예를 들어 50대 50으로 되어 있던 토지를 50대 50으로 분할하고 있다. 실질적 재산의 취득 증가.
감소 있습니까? 없잖아. 원래 지분대로 나누는 건데. 그 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은 양도 아닙니다. 원칙은 양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할 때도 뭐랍니까? 공유물 분할은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분 나온다고? 지분의 변동 없이. 이런 지분. 지분의 변동 없이. 또 뭐 지분대로, 지분별로. 또 단순 분할. 하여간 지분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분할을 하든 재분할을 하든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원래 50대 50이다. 자, 50% 대 50% 균등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던 공유 토지가 있다. 이를 분할해 봅시다. 분할할 때 50대 50으로 이렇게 분할되었다. 이건 양도 아니죠? 단순 분할이거든요. 그렇죠? 단순 분할이니까 재산의 감소, 이전, 대가 지급 이런 게 전혀 없거든. 이게 양도 아닙니다.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자기 지분대로 분할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 그런데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할됐습니다. 갑이 80%가 돼버리고 을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요 30%.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30%는. 갑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취득 맞죠? 원래 50%밖에 없던 사람이 80% 되면 30%만큼 새로운 취득이잖아. 새로운 취득인데 아무런 대가를 준 게 없다면 을로부터 30%를 정려받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갑이 을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때는 을은 30%만큼의 권리를 이전하고 유상적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양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이 양도가 된 것은 지분의 변동이 생겨서 지분이 감소됐습니다. 지분이 감소되고 감소된 대가로 유상적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양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서 아무런 전제 없이 공유물 분할에 따른 이전 이렇게 말하면 양도 아닙니다. 깊이 있게 나올 때는 문장을 보시라고. 반드시 지분의 변동이 있다는 표현 나올 때만 양도가 되는 겁니다. 교재도 보니까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지분별로 이 말만 해도 양도하라는 걸 알 건데 단순히 분할한다. 또 단순 분할도 나와요. 또 공유자 지분의 변경 없이 지분의 변경 없다는 말도 나오죠. 또 이거 양도 아니거든. 근데 또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유 토지를 또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한다. 분할하고 재분할하고 하더라도 단순 분할, 지분대로 분할, 지분별로 분할 절대 양도 아닙니다. 다만 공유 지분의 분할로 지분이 감소된 사람이 유상의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담보의 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담보로 이전합니다. 담보로 원래 법에는 뭐 양도담보, 채무담보 뭐 이런 말 쭉 있습니다. 양도담보, 뭐 채무담보 이런 말인데 양도담보, 채무담보의 목적물로서 권리를 이전한 겁니다. 이거 양도일까 아닐까? 핵심은 앞에 양도냐 채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담보의 목적물로서 이전하는 겁니다. 쉽게 볼까요? 전당포에 갔습니다. 제가 내 시계를 맡기고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렸습니다. 권리의 실질 이전입니까? 권리를 실질로 이전하는 겁니까? 네? 아니잖아. 담보로 맡겨둔 거지. 그 다음날 가서 돈 갚고 시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권리의 취득입니까? 아니잖아. 담보로 맡겨두었다가 돈 갚고 담보물 찾아온 걸 양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이 시계를 찾지 못했다. 돈을 갚지 못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전당포 주인은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 손에 차든지 아니면 그 시계를 타인에게 팔아가지고 자기의 채권에 충당시키면 되잖아. 그럼 권리가 실적 넘어가잖아. 이전됩니다. 그때 양도가 되는 거야. 이거 합니다. 시험에서 요까지만 모르면 요거 양도 아닙니다.
담보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말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돼. 이전하였다가 그 이후에 채무를 이행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여 다시 소유권이 환원되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거 양도 아니라 했죠? 담보로 맡겨두었다가 돈 갚고 담보물 찾아왔습니다. 이거 양도 아닙니다. 그런데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담보로 맡겨두었던 건데 채무를 불이행해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채무의 변제에 충당돼버렸습니다. 그럼 실질적 권리가 이전된 거 맞죠? 요때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지문에 뭘 묻는지, 요 놈까지 묻는지, 그 뒤에 또 뭘 묻는지 보시면 돼요. 법 자체는 그래요. 법에 여러분이 빨리 이해하시기는 법에서 쓰는 용어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빨리 바꿔 생각하고 바꿔 표현할 줄 알면 내용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아, 전당포 가서 시계를 담보로 맡겨두었구나. 실질적 소유권이지는 아니구나. 양도 아니다. 그 다음날 가서 돈 갚고 소유 시계 찾아왔구나. 이거는 양도 아니다. 근데 돈 못 갚으면 실제로 권리가 넘어가잖아. 양도가 맞다. 이래 보시면 된다. 여기 이제 담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환지가 나옵니다. 밑에 뭐 신탁, 매매 원인 무효에 따른 소유권의 환은 이혼의 재산분할 이런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거고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이혼 환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있죠. 양도인가 아닌가 물을 때 여기 대물 변제, 부담부 정여, 공유물 분할, 담보, 그리고 환지 채비지 요 다섯 가지가 양도인가 아닌가 물을 때 거의 뭐 95%는 요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답을 삼고 다섯 가지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 환지 채비지 도시개발 사업 등을 나갈 때 환지 그리고 채비지와 보류지 충당되는 토지 요 놈은 양도 아닙니다. 얘는 이 말밖에 없어.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 양도 아니다. 딱 이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법 배우실 때 환지, 채비지, 보류지 이런 말을 배울 겁니다. 채비지는 말 그대로 비용에 대체하는 땅입니다. 비용에 공사비에 가름해서 공사비 대가로 주려고 남겨두는 땅이 채비지입니다. 뭐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조합원들이 뭐 공사비를 일일이 다 현금으로 내고 하기 힘드니까 우리 전체 땅 가운데 일부 땅을 당신들에게 줄게.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이제 채비지입니다. 대신 공공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않고서 남겨두는 땅을 보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류시키고 있다고 보류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채비지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토지는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지, 환지 아닐까? 환지 관련 동화 한번 볼까? 환지는 말 그대로 환지, 되돌려받은 땅입니다. 환지는 돌려받은 땅입니다. 돌려받은 땅. 깊은 산 속에 못이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못이 있어.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옵니까? 새벽에. 깊은 산 속 옹달샘 새벽에 누가 오죠? 토끼가. 왜 옵니까? 아닙니다. 저 세수하러 왔던 거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 거지.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못이 있고 그게 아름드리 나무들도 옆에 쭉 있습니다. 나무들도. 자 이렇게 있는 중에 하루는 이 산에 나무꾼이 나무하러 왔습니다.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나무꾼들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총각입니다. 총각. 그래서 동화책을 보니까 나무꾼이 대부분 총각이더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또 호르몬이를 대부분 모시고 살고 있고 어쨌든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죠. 장가도 가야지 언제 사슴이 나타나서 뭐 순위를 보여줄지도 몰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열심히 도끼를 들고 일하는 중에 그만 손에서 땀이 채 그런지 연못에 도끼 빠뜨렸습니다. 쇠도끼를 빠뜨렸습니다. 망연자실 응응 울고 있으면 반드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죠? 산신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아, 나타나자마자 이 도끼가 이 도끼냐 생각합니까? 나타나서 물어보잖아, 그렇죠? 왜 우느냐고. 그것도 목소리 깔고 에코 넣고 얘죠. 왜 우느냐? 도끼 빠뜨렸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안 됐거든. 잠시만 기다려랍니다. 금도끼를 들고 와서 이 도끼가 이 도끼냐? 아니라거든. 은도끼를 들고 와서 이 도끼가 이 도끼냐? 아니라거든. 마지막 쇠도끼를 들고 와서 맞냐니까 맞답니다. 야, 너참 착하구나. 다 가져가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지는 뭐냐니까 요겁니다. 빠뜨렸다가 되돌려받은 도끼, 되돌려받은 겁니다. 환지는 새로운 취득 아닙니다. 환지받은 건 양도 아닙니다. 그 취득세도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환지받은 건 취득세 면제입니다. 취득세 안 받습니다. 양도도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돌려받았을 뿐이지 원래 자기 토지에 가름하여 다른 토지로 되돌려받은 거지 이걸 양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지는 원칙은 양도 아니다. 양도 아니라는 요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지 않을까? 환지로 인해서 지번이 바뀌고 지목 바뀌고 요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개발 사업 해봐요. 재개발. 아현동 재개발. 서울 아현동 재개발 사업한다. 내가 이게 단독주택 가지고 있다. 재개발 사업하면서 내 토지가 넘어가요, 이제. 넘어갔다가 다음에 돌려받을 때 아파 돌려받거든. 아파트 돌려받았다. 그럼 뭡니까? 지번 바뀌잖아. 지번이. 이것도 양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단골 지문이거든.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지번이 바뀌고 지목 바뀌고 하는 건 전부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시험에도 요 지문 당연히 있습니다. 양도인가 여부를 물을 때 백발백중 단골로 따라가는 지문이 이 지문이거든. 그럼 이제 아무런 말 없이 물으면 환지는 양도 아닌데 요 놈 봐요. 금도끼, 은도끼. 금도끼, 은도끼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겁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환지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원래 권리보다 증가되는 사람, 증환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원래 권리보다 감시되는 사람, 가만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자신의 원래 권리보다 증가되었다 봐요. 나 원래 내 원래 지분은 18평 아파트 받을 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등을 하면 평형 신청합니다. 당신 몇평 받고 싶냐고 신청하거든. 먼저 그래서 1순위는 나는 32평 받고 싶다. 2순위는 28평 받고 싶다. 3순위는 23평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평형 신청 들어갑니다. 근데 같은 평형이 많으면 추첨 들어가거든 이제. 그럼 이제 18평 받은 사람인데 다음에 이 사람 32평 받았습니다. 증환지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또한 42평 정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양반도 32평 받았습니다. 이 사람 가만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지금 증환지 된 거야. 금도끼, 은도끼가 들어왔잖아. 환지받아서 증가됐잖아. 저. 이 양반 어떡합니까? 18평만큼은 취득세 면제입니다. 그런데 증가된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 증가된 부분이. 14평 증가됐잖아. 이 사람 증가된 만큼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법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청산금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청산금을 부담한다고. 그럼 이 양반은 40평 받은 사람이 32평밖에 못 받았잖아. 그럼 일단 32평 다 취득세 면제입니다. 그런데 양도는 10평 줄었잖아. 이 사람한테 받은 돈을 이 사람한테 10평만큼 줍니다. 이걸 뭐라 하냐? 청산금을 수령한다고. 청산금을 받아간다고. 그때 증환지 된 사람은 증가한 만큼은 새로운 취득. 가만지 된 사람은 감시된 만큼은 양도입니다. 돈 받고 10평을 떼판 거거든. 이게 바로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가 나올 때 예외적으로 양도는 딱 하나입니다. 환지 권리의 감소. 환지 권리의 감소. 가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청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돈 받은 만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이래 보면 됩니다. 환지, 채비지, 보류지 이말딱 넣을 때그 가운데 오직 양도는 환지 권리의 감소, 가만지밖에 없다는 거. 그거 말고는 전부 양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자가 참 사람이 보면 뜻이 자체가 무서워요. 우리 작은 집을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그마한 뭐 아담한 집을 사라고 합니다. 사. 이런 혹시 들어봤습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불법을 제일 먼저 할때 중림정사 제자들이 만들었던 작은 내용을 중림정사 하듯이 사라고 합니다. 큰 집은 보통 옥이라고 합니다. 옥.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집의 개념보다는 뭐 무슨 무슨 옥, 춘대옥, 무슨 옥 하면서 술집이거나 아니면 뭐 식당이거나 이런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한자 의미는 옥이었습니다. 작은 집은 사, 큰 집은 옥 이런 개념이거든. 근데 한자 잘 보세요. 뭔지. 사자는 사람인 자에 플러스 혀슬자입니다. 혀슬자. 작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뜻입니다. 큰 집은 일을 짓자입니다. 무슨 잔줄 압니까? 아니, 요거. 요것만 딱 됐어요. 시체할 때 시자입니다. 죽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죽음에. 큰 집을 가지고 죽음에 이른다는 뜻이야. 그게 뭐냐니까 모든 사물들이 다 나름대로의 고유의 기가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집에 살게 되면 집의 기에 사람이 눌린답니다. 갑자기 부자가 돼서 큰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일이 안 터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해지거나 장사 잘 된다고 갑자기 식당을 키우는데 그때부터 장사가 안 되거나 이거는 그 건물에 있는 그 크기나 넓이에 사람들의 기가 눌린 겁니다. 그게 보통 큰 집을 가지고 살려면 어떤 사람이 합니까? 기가 굉장히 강하든지 아니면 그 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주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있는 기를 사람이 눌러주구나 이렇게 해야만 된답니다. 풍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전문가한테 4인 가족이 살면서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4인 가족이 살면서 그 4인 가족의 기로 눌러가면서 살수 있는 정도의 아파트는 28평에서 32평 정도가 아주 일반적이랍니다. 그보다 그 크기 시작하면 그때는 집의 기에 사람이 눌린답니다. 그 22평 정도 살때 가족들이 막 작은 집이지만 단란하게 살다가 이제 돈좀 모아가지고 40몇 평 갔는데 그때부터 가족들 사이가 좀 야채 벌어지거나 이거는 그집 자체의 기에 사람이 눌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평범한 사람은 돈이 생기더라도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한 28평, 32평, 그 정도 사는 게 가장 가족들이 집에 눌러가면서 살수 있는 그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수맥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진짜 작은 집이면 18평 이런데 4명, 5명 살고 있고 그러면 수맥이 있어도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잘안 미친답니다. 그런데 수맥이 큰 집인데 밑에 수맥이 깔리면 사람들이 기가 약하면 그때부터 눌리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 옛날에 큰 집에 살면서 집이 휑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또. 그런 것들이 다 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에 눌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너무 큰 집, 너무 좋은 집 이런 것보다도 진짜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가족들이 왔다 갔다 복도 다니면서도 같이 좀 대기기도 하고 좀 복잡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이래야만 가족들에게 정이 생기지. 그렇죠? 애는 저 죽방에, 아버지는 저 죽방에 따로따로 집에 한쪽에 같이 있어도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 얼굴 못 쳐다보고 이런 것도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자, 이게 환지, 채비자라는 부분이고 욕까지. 대물변제, 부담부정요, 공유물분할, 그리고 담보목적, 환지채비지. 요 다섯 가지는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항상 요 다섯 가지에 신경 쓰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을 양도했다? 그럼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아닌지 봐서.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대상이 맞다면 양도인지 아닌지도 봤습니다. 그럼 대상도 맞고 양도도 맞다? 그럼 이제 팔면 세금 계산을 해야지. 세금을 계산하려는 길이 합니다. 양도일의 가액에 마이너스 취득일의 가액을 빼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걸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해서
공제하는 장기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코르크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 기본공제를 빼고 코르크의 과세 표준을 구한 다음 그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들어갑니다. 세율 들어갈 때 요 세율이 1년 미만의 보유인지 1년 이상 되었지만 2년 미만의 보유인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그 세금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거 왜 하냐니까 봐. 그럼 양도일이 언젠지 취득일이 언젠지 알아야 차익을 구하고 장기 보유 기간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거든. 이 날짜 모르면 몇 년 보유했는지 기간 계산도 안 되고 세율도 1년 미만 보유했는가 할 때 보유기간도 역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일이 속하는 날에 말일부터 하니까 양도일이 언젠가를 모르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양도소득세의 모든 기간 계산에 다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도 또는 취득의 날짜입니다. 그 다음 286조 보니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라고 되죠. 언제 양도하고 언제 취득했는지 양도일, 취득일 요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서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것은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 1번. 요 놈이 제일 자주 나옵니다. 요 놈이 1순위. 그 다음 2순위가 8번. 점유에 따른 시효 취득. 뭐 2순위. 굳이 나눈다면 요 놈이 2순위. 그 다음 6번. 환지받은 토지. 제가 방금 저 환지받은 건 언제 취득했는가? 자, 칠판 잠시만. 환지받은 건 언제 취득하는 겁니까? 산신령으로부터 돌려받았을 때 새로운 취득이었습니까? 이게 새로운 취득입니까? 자기 부동산에 가름하여 다른 부동산으로 되돌려받은 거지 새로운 취득이 아닙니다. 그럼 시험에 아무런 전제 없이 환지받은 건 언제 취득했냐 모르면 환지받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토지 취득일 그걸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신 환지로 인해서 증가되고 감소된 걸 물으면 공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양도하고 언제 취득했는지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일단 1번 안 보니까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대부분 요 1번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 이게 관계되지 중개업자가 상속이나 증여나 경매나 점유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개업자가 관여할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1번 가장 일반적인 걸 가장 많이 내는 편들이고 나머지는 좀 특수한 애들, 특이한 애들 이런 쪽으로 언급을 하는 편들입니다. 매매 등의 일반적 거래 원칙이 언제랍니까? 원칙이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이런 말하고 있죠. 대금 청산일이 언젠가니까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모든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실질 잔금 지급일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뭘 사용하지 않는가 하니까 계약서상의 잔금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유상승계,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할 때 취득세는 원칙은 계약상의 잔금일. 단 계약상 잔금일로 하되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국수공판법 수입에 따라 판결문으로 법인장부로 이럴 때만 사실상의 잔금 씁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은 누구하고 거래를 하든 모두 실질 잔금일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그럼 단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대금 청산일 이전에 이미 등기등록을 했다. 그럼 등기등록 접수일 이랬습니다. 틀리게 낼 때는 계약상 잔금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일 위에 제목 나오죠. 그 옆에 계약상의 잔금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어놓으시고 양도소득세는 어떤 내용을 하든 계약상 잔금일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 관한 부분이고 장기할부. 장기할부는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부 취득하고 틀립니다. 연부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매년 지급하는 게 연부였습니다. 취득세, 연부 취득. 근데 장기할부는 매월 대금을 주든 분기별로 주든 1년에 한 번을 주든 관계없이 최초의 할부금 지급일부터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것을 장기할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가가치세법이래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부는 있죠? 할부는 3개월 이상이면서 1년 미만일 때는 할부 판매, 1년 이상이 되면 장기할부 판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부는 언제부터라고요? 3개월. 그렇죠. 그럼 2개월로 했다. 뭡니까? 할부 아니에요. 저 2개월은 일시불입니다. 법적으로 할부는 3개월 이상부터가 할부지 2개월까지는 일시불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서 카드 긁으면서 한번 이야기 저쪽에서 몇 개월로 할까 하면 2개월 일시불로 해달라고 해보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 그렇죠. 2개월 해놓고도 일시불로 하니까 이 양반이 할부라든지 일시하라든지 알 수가 없잖아. 원래 2개월까지나 일시불이거든. 어쨌든 여기 이제 장기할부입니다. 근데 장기할부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민법 186조, 민법 188조 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깊이 보시면 돼. 민법 186조는 뭐냐 하니까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물권 변동이 된다. 188조 동산은 인도함으로써 물권 변동이 된다. 그 나오는 말이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산은 거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주식이라면 일단 형식을 말하니까 명의계수일. 주주명부의 이름을 바꾸는 명의계수일. 그 다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인도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장기할부의 가장 핵심은 끝에 빠른 말입니다. 빠른 날. 소유권 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로 한다. 이래 끝나면 안 됩니다. 요 날과 사용 수익일 요 가운데서 반드시 이를 비교하여 빠른 날로 한다고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이런 거 틀리게 낼 때 어떻게 낸 줄 압니까? 틀리게 낼 때 한 놈만 이야기하라고 치웁니다. 이렇게 하거든.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접수일 인도일을 그 양도 또는 취득일로 한다. OX. 그럼 틀립니다. 한 놈만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하여 그 가운데 빠른 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상속은 상속개시일이고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 합니다. 증여가 약간 특이하지. 취득세는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계약일을. 똑같은 증여라도 취득세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삼고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취득한 걸로 보는 겁니다. 뭐 건축물의 건축. 사용 승인서 교부일, 단 사용 승인 이전에 이미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 이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거나 했다면 실질 사용일, 임시 사용 승인일,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 승인 등이 나오지 않잖아. 그렇죠? 허가 안 받고 지었는데 사용해도 되고 이런 말 없으니까 그럼 실질 사용일로 하게 됩니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완성되지 않았을 때,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 아파트 봐요. 아파트 혹시 분양받은 적 있습니까? 희한하죠? 제가 수업 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분양받아 샀다는 분 거의 잘 없더라고. 근데 실제로 또 아파트 분양받은 분 얼마나 많은데 우리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파트 분양받고 취득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돈 주고 다 그냥 사신 것 같아. 다 능력 있으신 분들만 모였는지. 분양을 받아 취득하자 높은데 아파트 저 분양 받으면 마지막 잔금 들어가죠. 1차 처음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주다가 마지막 잔금 들어가. 잔금이 지급되면 이제 대금 청산 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잔금 다 집어넣어도 아파트 입주 시기가 안 돌아와요. 원래 아파트 입주는 있죠. 잔금 내고도 입주일은 거의 한 2, 3개월 뒤에, 3, 4개월 뒤에 가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 제가 딱 했을 때 저는 이제 재건축 조합원 했을 때 재건축 잔금 다 냈는데
이제 다 돼가니까 공사가 한 집에 와서 확인해 보라고. 뭔 확인? 집에 들어가니까지 욕조도 없고 바닥도 안 깔려 있고 온통 막 도배기 이것도 없고 안에 공사한 동 난리더라고. 근데 잔금은 다 쳤는데 실제 내가 그 집이 완성되기는 예를 들어 뭐 한 4, 5개월 뒤에 완성되었다 이렇게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양도일에 가게 대금 청산을 이래 말하면 요 기간 4, 5개월 동안은 사용도 못 해보고 쳐다도 못 보고 이 기간에 대한 세금 내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법은 대금이 다 청산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되었을 때 확정되었을 때 취득한 걸로 하는 거지 대금 청산을 이래하지 않겠다고. 이게 이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입니다. 그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완성 확정된 날을 양도 취득일로 삼겠다고. 환지받은 거래죠. 아무런 전제 없이 환지받은 건 쇠도끼를 묻기 때문에 환지받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토지의 취득을 말하고 단 환지로 인해서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가봐보니 세법을 이야기 요새는 뭐죠? 민법도 한 번쯤 들어보고 공법도 한 번쯤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공법상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 이제 다른 과목을 좀 하고 난 뒤에 세법을 보면 아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게 금방 알 수 있는데 처음 들으신 분은 세법상에 막 이런 용어 나오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무슨 뜻인지 이런 자체가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과목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통합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참 편할 겁니다. 경매받았다. 경매는 매매 일종이라죠. 앞에 제가 양도의 형태를 매매할 때 경매, 공매 포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매매거든. 매매는 앞에 1번 뭐였습니까? 대금 청산을 실질 모든 잔금 지급이잖아. 그럼 경매 등으로 하면 언제 잔금이 지급되는가? 경매 대금의 완납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경매 대금의 완납일이라고. 그 다음 점유. 점유에 따른 시효 취득합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이 민법 배우실 때 아마 점유가 조항 245조인가 254조인가 뭐 그쯤에 점유라고 옵니다. 245조인가 뭐 제1항에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 타주점유 제2항의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하는 거 이제 점유가 나오는데 자 점유 개시했습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점유를 개시했다. 이렇게 개시해서 평원공연 무사하게 누구로부터 방해도 받지 않고 실질 지배하에 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가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원에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20년 동안 내가 계속 사용하면 내 거 된다는 둥 이제 그런 이야기 어디서 뭐 듣기는 대충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꽤 있습니다. 우리 집도 초원에 땅이 있거든. 그 어른들이 이제 못 붙이고 하니까 초원에 우리 친척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한 번 오셔가지고 아저씨 우리 아버님 뭐 아저씨 왜 하니까 다른 사람이 20년 동안 농지를 이거 내가 계속 농사 짓고 있으면 내 거 된다던데 나 벌써 23년째 농사 짓고 있는데 이거 내 거 아닙니까 묻더라고. 아버님 화가 나셔가지고 설사 짓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집 거 된 거 뻔히 알면서 농사를 짓다고 자기 거라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잖아 사람 자체가. 그거 제보고 물어. 야 20년 동안 농사하지만 진짜 짓고 되냐고. 참 아버지 앞으로 그 사람한테 농사 붙이지 말고 딴 사람한테 주노출하 했습니다. 왜? 이거는 뭡니까?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 근데 그 양반은 처음부터 소유 의사는 없었어. 그냥 자기가 촌에 사는데 농지가 좀 부족하고 없으니까 내 땅을 우리 집 땅을 그냥 일정 정도 산 몇 가마리 준다 얼마 준다 생각하고 임차적 개념으로 들어온 거지 도지 붙이는 거지 아버지 소유 의사도 없었고 그리고 평원 공연 무사하게 실질 지배하여 뒀다가 아니야 매년마다 재산세를 우리가 냈거든. 재산세를 우리가 냈거든. 즉 나의 소유도 하는 걸 매년마다 드러내고 있었거든. 이 사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근데 이렇게 저 시효가 완성됐다 시효 완성됐다고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취득되는 거 아닙니다. 등기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해서 등기 접수했다. 그렇게 하여 취득했다가 다음에 쭉 가지고 있다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양도. 그 양도일을 가에게 마이너스 취득일이 언제냐 묻는데 등기 접수일, 시효 만료일 이날을 취득일로 삼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시효가 딱 완성이 되고 그 다음날 막바로 등기 접수하고 그 한 달 뒤에 팔아버리면 양도일을 가에게 취득일을 가에 한 달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얼마나 오를 거라고. 그렇죠. 한 달 사이에 가격이 오르면 얼마나 오를 거라고 부동산이. 그럼 양도 차익이 거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럼 이 20년 동안 모든 사용 수익은 자기가 다 눌렀고는 나는 요 앞 기간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민법 보시면 요런 때는 뭐 하냐 내가 소급표가 있다고 합니다. 소급표가 있다고. 소급적인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 당해 부동산에 점유를 개시한 이날을 취득일로 삼아서 요날부터 요 사이에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골로 등기 접수일 정답 이거 세 번 삼았습니다. 세 번이나 점유를 인하여 시추당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 접수일이다. 틀렸다. 반드시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뭐 기타 내용 보니까 뭐 2번 조건부로 했다면 조건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3번은 이미 했죠. 경매하면 경매대금의 완납일이고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 매매로 했는데 대금을, 잔금을 어음받았습니다. 어음받으면 어음받았을 때 모든 잔금이 다 청산됩니까? 어음이 부둔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어음은 부둔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의 결제일 이래 말하지 어음의 교부일 이래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 시기에 의제. 자, 의제는 본다 이랬죠. 취득을 취득일로 보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1900 너무 멀리 갈까? 1980년도에 1980년도쯤에 사립대학에 입학금 얼마쯤 했습니까? 1980년도 정도에 사립대학에 입학금. 우리 누나들을 보면 압니다. 제 위에는 제 누님들이 쭉 있거든. 누님이 세 분 있고 밑에 여동생이 다섯 명 있기 때문에 근데 팔남매 가운데 아들은 제밖에 없으니까 누나들이 이제 쭉쭉쭉 있습니다. 근데 대학 갈 때 보니까 대충 유치 시점에 그때 살 때 한 50만 원쯤 하고 있더라고. 50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 50 몇만 원이라더라고. 근데 지금 원래 2016년도에 원래 사립대학의 입학금, 물론 의대나 뭐 약대나 무용과나 뭐 이름 실기 많은 거 말고 일반적인 사립대학의 원래 입학금 대충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요 50만 원이라고 하는 1980년도에 50만 원이라고 하는 요 화폐의 가치와 지금 500만 원이라고 요 화폐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네? 화폐 가치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현재 칠판상으로 화폐 가치가 똑같습니다. 명목적으로는 10배의 차이가 나고 있지만 실제로 화폐 구매 가치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100원 주고 사 먹었던 과자를 지금은 1000원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 화폐는 명목적으로 10배가 늘었지만 실질적 화폐 구매 가치는 똑같아요. 이 화폐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가치는 똑같아요. 자, 그 말은 그 당시 1980년도에 평당 50만 원 주고 토지를 취득했다가 지금 와서 평당 요 토지를 500만 원에 토지를 팔았습니다. 와, 떼돈 벌었네. 당신 50만 원 샀던 걸 500만 원에 팔면 완전 떼돈 벌었구만. 떼돈 번 거 맞습니까? 맞아요? 명목적 소득은 10배를 벌었지. 근데 실질적 화폐가치 요 기간 동안 보세요. 몇 년입니까? 그래서 90년. 36년 동안 물가가 상승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됐잖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 따지면 실제는 증가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취득한 지 오래되는 부동산은 그냥 그대로 세금을 계산하면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불이익 주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취득 시기를 조정합니다.
요나를 취대기로 삼지 않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던 부동산은 1985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아 요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언제나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 얘들은 또 84년 12월 31일 이런 말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85년 1월 1일, 85년 1월 1일 딱 그 날짜 보고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은 이날이 취득일이다. 딱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도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정확히 내용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계산,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그리고 부가와 징수, 뭐 비과세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통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